누군가에겐 최고의 축복이, 누군가에겐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될 수 있다면요. 오늘의 이야기는 흔히 낙태라고 얘기하는 인공 임신 중절입니다. 임신 중절은 우리나라에선 불법입니다. 범죄로 규정한 거죠. 2년 전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 글에는 한 달 만에 23만 명이 넘게 참여했어요. 사회적 관심이 뜨거워지니 정부가 7년 만에 임신 중절 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임신 중절 수술은 약 5만 건, 임신 경험 여성 5명 중 1명꼴입니다. 수술 건수만 놓고 보자면 이전 조사 결과보다 줄었어요. 하지만 의사들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술한 경우가 많아서 집계되지 않은 건수가 더 많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법으로 수술을 받게 되면 뒤이어올 수 있는 부작용과 의료사고에서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또 절박한 마음에 인터넷에 자연유산 유도약을 구하는 글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의사의 처방 없이 약물을 복용하면 정말 위험하겠죠. 지금 헌법재판소는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의 위헌 여부 판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태 조사에선 이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그동안 오랜 기간 선고가 미뤄지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여성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태 조사도 거쳤고 정치권에서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4월을 목표로 위헌 여부 선고를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함께 지켜봐야겠죠. 그렇다면 임신 중절 문제에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조사에 답한 사람들은 피임, 임신, 출산에 대한 남녀 공동 책임 의식 강화가 첫 번째, 예방을 위한 성교육과 피임교육을 그 다음으로 원했는데요. 원치 않는 임신이 되지 않기 위해 임신에는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고 남녀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혼자 아이를 낳았을 때 여성이 직면할 사회의 편견과 부족한 미혼모 정책들, 그리고 아기를 포기하기로 결정했을 때 뒤따르는 위험성과 죄책감. 두 선택지 사이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내려야만 하는 걸까요? 쉽지 않은 문제인 만큼 여러 가치와 정책이 함께 고민되었으면 좋겠습니다.